아니 아직까지 전술적으로 괜찮은 전술 못 찾. 어? 그리고 뉴캐슬을 버리고 토트넘으로 갈라 그랬는데 토트넘 쪽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어? 과르디올라가 나온다고? 그러면 드디어 맨시티인가? 드디어 앙크 감독 맨시티인가? 감독 쪽이 사비도 불안해 지금. 바르셀로나. 자, 레스터 시티와 경기가 있네요. 근데 좀 반등을 하긴 해야 돼. 지금 너무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양반을 쓸 거면은 뭐 있어 이 양반. 감독으로 뭐 바르셀로나 있긴 있었지만 나라면 나 쓴다. 아 로저스가 잘렸어? 로마행이 얘기가 있네요. 아 포터. 지금 제시 여기서 약간 꺾였어요. 약간 꺾였어요. 원래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좀 연패당하면서 꺾였어요. 날 잘라서 그런 거야. 이제 막 팀을 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예. 자 트리피어 들어가 줍니다. 트리피어 때립니다. 예! 알미론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지금. 내주고 때려 가. 아 다음 원정이 맨유네. 맨유까지 잡으면 정말 기세를 탈 수도 있어요. 맨유를 끌어내리면 여기까지 토트넘이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시즌이 좀 남았으니까. 다음은 노팅엄이네. 노팅엄은 잡지. 맨유 잡고 노팅엄 잡겠습니다. 오! 아, 와. 안 될 것 같아. 아. 수비는 좀 아쉬워. 미드필더 잘 장악하고 있고. 아, 경로했어? 너 빼, 그럼. 돌려놓고 뭘 경로를 해. 아, 너. 아. 와, 강등권이네. 노팅엄전은 꼭 이겨야겠네. 노팅엄이 안 그래도 너무 안 좋으니까 노팅엄 꼭 잡고 올라가야겠네. 근데 전형적인 강등권 팀 경기 보는 것 같다. 잘해도 지는 그런 경기 있잖아요. 에버튼도 졌다 마침. 그러면 이기면 뒤집을 수 있어요. 레스터도 비겼고 마침. 진짜 노팅엄전은 꼬이면 안 된다. 아, 일단 18위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겨야 돼. 이거 노팅엄전 진짜 이겨야 돼. 자 일정이 어떻게 되지? 에버튼. 아 에버튼하고 첼시전이 있고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아스톤 빌라, 토트넘, 브라이튼. 그렇게 개빡센 일정은 아니다.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토트넘하고 첼시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맨유, 그러니까 맨유처럼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날 만한 일정은 아니네요. 근데 레시포드 마음에는 드네요 진짜. 아! 야 이건 너무 큰 타격인데. 오케이 가봅시다. 아 이거 노팅엄전 앞두고 리그는 거의 끝나갑니다. 강등권은 벗어날 수 있어요. 오 나이스 키핑. 아 왜 세컨볼을 자꾸 뺏기냐니까. 오콜리하고 아 보트만 저게 은근히 못하네. 근데 둘 스터즈하고 오콜리 둘 다 세. 아 뭐야. 아이 뭐하는 거야. 들어갑니다. 와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러지. 와 수비 뭐하냐니까. 3백. 와 이 말이 되냐 이게. 나와 그냥 나와 너. 야 어떻게 생겼냐 너. 아 먹혔단 얘기야 이거. 이거 봐. 아니 아무것도 못해 골키퍼가. 와 진짜 하나를 안 막아주네. 와 진짜. 나 아직 안 잘렸죠? 드리블즈 너지? 꺼져. 야 꺼져. 아니 감독님 맞춰 아직까지고 이래서는 걸 좀 많이 꺼져. 듣고 싶지 않아 니들 얘기. 오케이 방출 나이스. 아우 언제 자르냐 빨리 잘러라. 뉴스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 뭐. 어이 구단주 어딨어. 뉴스 키우라 그랬다 니가. 뉴스 키울게.
보자. 뭐 구직센터에 뭐 나온 거 있나? 감독님, 주간 스텝 회의를 준비하기에 앞서 회의에 참여한 스텝진들이요. 너희들끼리 해 주간 회의. 나 어차피 몇 번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래도 한 세 경기 잡아줬잖아. 그럼 됐지 뭐. 뭐 나한테 뭐 큰 거 바라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세 경기 잡아줬잖아. 나 혼자 알아서 하셔야지. 차라리 계약하지 하시죠. 쓱 보니까 없어 아직 갈 데가. 에 많이 우리가 많이 놀아야 돼요. 주급이라도 타는 게 낫지. 에휴, 막판에 사사이나 한 번. 어차피 다 망한 팀에 너 하나 잘못된다고 누가 뭐라 그래. 화장실 다녀올게요. 강등 탈출시키면 만원 기억 리으리응로 키우. 너 들어와봐. 저야? 자신 있어? 네, 무슨 자신이요? 눈 똑바로 봐 임마. 너 자신 있어? 스티븐, 그냥 창식이라고 할게. 창식아, 자신 있어? 보여주자, 창식아. 아, 위치 선정이 3이네? 그러면 우리 골키퍼 중에 지금 남은 애들 중에 괜찮은 애들을 뽑아보자. 어, 위치 선정 좋아. 그래, 가보자. 65번, 느낌도 좋아. 두 경기만 잡으면 강등골 탈출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앙크. 얼마나 우리가 독한 놈들인지 보여주자. 나이도 적당하고 너무 너 아주 적당한데? 위치 선정 쓰레기네. 그냥 아무나 쓰세요 앙크님. 아이 그럴 순 없죠. 팀을 리빌딩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됩니까? 그나마 얘가 좀 괜찮다. 데리고 와서 생각해봐도 되잖아. 비상후보 좋아 하기. 에버튼 전 어떡하지? 강등권 탈출할 수 있을까? 강등권을 내가 탈출해도 됩니까? 왠지 여기서 윌슨이 하나 해줄 것 같아. 알미론도 공격. 야 그냥 닥치고 공격해. 우리 어차피 수비력이 없다. 진짜 야 짬밥 수비 한 번만 믿어보자. 내가 진짜 옵사이드. 근데 이거 옵사이드야. 아 옵사이드야 이거. 아니야. 어, 왜 옵사이드요? 와 야, 옵사이드야 옵사이드. 아 얘 누구? 너 누구야? 아.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훈련장 안 와도 돼. 각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야 오지 마라. 오케이 경기 끝. 퇴근. 오케이. 아예 닥쳐 아가리 닥쳐. 아가리 닥쳐. 니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니까. 아가리 닫어. 프로필 휴가. 아 은퇴는 안 되고 프로필. 아 사임 여기 있다. 즉시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팀 강등됐어. 네, 좋아요. 네, 그런 구단은 또 이제 과감하게 뛰어나와야죠. 잠깐만요 본머스. 잠깐만 스톱 본머스 꼭 가고 싶습니다. 네. 꺼져. 아 안돼. 와 에디아우가 일로 갔어. 야 스토리 재밌게 돌아간다. 야, 에디아우도 뉴캐슬에서 성적 부진으로 잘렸거든. 뉴캐슬이 두 명을 갈아치웠어요. 성적 부진으로 에디아우 자르고 전었다가 절 자르고 이렇게 된 건데. 오, 야 스토리 좋다. 스토리 좋아. 리옹이 부유하다는데 리옹도 괜찮고.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입쇼. 안녕하십니까? 언어 문제 괜찮아? 아니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님 초짜인데 믿어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독님은 끈끈한 라커룸 분위기를 잘 유지 못했다는 점이 우려되는데.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무조건 됩니다. 에 공격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는 저예요. 수비를 못해서. 공격적인 축구는 잘합니다 저. 어 900억이요? 어우 너무 좋죠. 네 요청할 사항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캐슬보단 리옹이지. 뉴캐슬 뭐 언제 잘했다고. 그 시어로 때도 잠깐 잘한 거 가지고 뭐 빈살만 거 축구도 모르는 축알못을 뭐. 리옹 갔다가 맨시티나 요런 자리 나면 그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성적을 내놓으면 유로파도 나가거든요. 유로파에서 성적을 내면 요거 재밌게 돌아가네. 구단은 지금까지 큰을 선호했는지에 대해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크는 4-3-3으로 넓게 포메이션. 요번엔 전술 바꿉니다. 요번엔 전술 바꿀 거예요.